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과의 데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실도 없고 준비도 안된 속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시민과의 데이트를 한 달에 한번 이상 하겠다고 공약했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 추진위원회와 첫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이번 달엔 오는 3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두 번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민과의 데이트 대상은 진주시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슈가 돼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 시장과 격식 없이 만나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반면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간 특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요청한 시장 면담은 거절당했습니다. 신청은 국가를 통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예. 국가에서 검토하고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토론회 이후에 해주겠다 이랬는데, 네. 계속 안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소통 공약인 시민소통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설치 근거인 조례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나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인근 창원시나 남해군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이제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걸 바로 못하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만 거창한 소통 공약들, 내실도 없고 준비도 안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